잠깐 쉴게요. 잠시만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운동가 정말 최대로 내고 싶다면 진짜 무조건 해보세요. 아, 진짜 대박이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뷰티 채널의 은세입니다. 여러분, 뷰티패드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전에 했던 벨트 동작들을 루틴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럼 바로 영상 보면서 따라해 볼게요. 운동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해볼게요. 벨트 중에서 더블 벨트를 가져와 볼게요. 먼저 다리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오른 다리는 이렇게 접어주시고, 왼 다리를 쭉 뻗어줄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 각도가 90도로 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벨트를 가져와서 양손으로 잡고 팔 앞쪽에 당겨줄 거예요. 이때 무릎은 좀더쭉 펴줄 거고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더 당기고, 그대로 후 내쉬면서 상체 천천히 내려줄게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할수 있는 만큼만. 그대로 먼저 5초 유지하네. 숨을 후 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올게요. 후. 상체를 내리는 게 아직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당긴 상태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두번더 갈게요. 마시고 숨 후. 이번에는 10초 하네. 둘, 셋, 넷, 숨 후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이번에는 살짝 상체를 더 내려볼게요. 마시고 숨 후. 하네. 이때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계속 쭉 펴주세요. 셋, 넷, 다섯, 발등 더 당겨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돌아올게요. 후.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 바로 가볼게요. 두 다리 각도 90도로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발 앞꿈치에 걸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체 살짝 하네.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다시 마시고, 입으로 숨 후. 그대로 10초 하네. 뒤, 발가락 발등 더 당겨주시고, 무릎 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천천히 돌아올게요. 후, 마지막. 마시고, 숨 후. 이때 상체를 구부리면서 내려주기보다는 쭉핀 상태 그대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그쵸? 그대로 10초 하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후후,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돌아올게요. 후. 네, 잘하셨어요. 네, 먼저 워밍업 동작부터 가볼게요. 팔을 W 모양으로 만들어주시고, 상체만 들어줄 거예요. 여기서 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천천히 들어줄게요. 그대로 10초 하니. 둘, 셋, 시선은 사선 앞쪽.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등 바닥 꾹,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최대한 복부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하네. 뒤등 살짝 더 조이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양손 포개고 손등에 이마를 얹은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줄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다리요. 하나, 둘, 엉덩이 더 조이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어깨 힘 빼세요.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잘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티칭맨들과 같이 이용해서 동작 들어갈게요. 이제 먼저 팔 W인 상태에서 아까 했던 워밍업 동작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내쉬는 숨에 상체 그대로 업. 최대한 등은 더 꽉 조여주시고 하나, 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등에 더 힘,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훨씬 더 등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집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업. 하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부 힘, 여덟, 아홉,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발등 바닥에 콩콩콩 털어주시고 네, 이번에는 상하체 다 들고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상하체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부 엉덩이 힘 주세요.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한 번 더 갈게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업. 하나, 둘, 팔꿈치 더 꺾. 셋, 넷, 손목은 꺾이지 않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이제 만세 동작 가볼게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올라오시고 여기서 팔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저 그대로 10초 하네. 뒤, 셋, 시선은 정면 바라볼게요. 넷, 다섯, 여섯, 어깨 끌어내리고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천천히 팔 접으면서 내려올 거예요. 후. 잠깐 다리 접고 좌우로 가볍게 왔다 갔다. 네, 딱 두 번만 더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업. 하네. 둘, 셋, 넷, 앞뒤로 길어지는 느낌. 다섯, 여섯, 일곱, 복부 엉덩이 더 힘줄게요. 여덟, 아홉, 살짝 더 올라왔다가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좋아요.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업. 여기서 팔 앞으로 천천히 쭉 하니 주의 셋, 허리도 힘 들어갑니다. 넷, 다섯.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면 손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살짝 끌어내려 줄게요.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이제 이번에는 앞서 했던 두 동작을 합쳐서 해볼 거예요. 8W 만세 해볼게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업. 딱 두 번만 갈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팔 앞으로 쭉 뻗었다가 내렸다가 열 번 가겠습니다. 하니 뒤 셋, 팔 앞으로 쭉 뻗을 때 숨을 내쉴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W 때 천천히 해줄게요. 여덟, 아홉, 열. 네,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거의 다 했어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시고 열 번. 하니 뒤 셋 넷 할 수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쭉 뻗을 때 어깨 내리시고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여러분 힘들죠?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엎드려서 하는 동작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양손으로 손잡이 가져오시고 천천히 올려주시면서 상하체를 들어줄 거예요. 이때 양손을 깍지 껴서 좀 더 팔을 살짝 들어 올릴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너무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면 밴드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할게요. 그대로 천천히 업. 하네. 뒤. 셋. 넷. 상체가 활짝 열리는 느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대로 팔도 천천히 내려줄게요. 후. 네, 이제 마지막 한번 갈게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올라오고 여기서 팔 앞으로 쭉. 양손 깍지 상체 좀 더 활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할 수 있으면 상체 좀 더 될게요. 여덟, 아홉, 팔. 너무 뒤로 과하게 젖히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3초 더 하네. 뒤, 셋.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후.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스트레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손 얼굴 양옆으로 가져오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상체 천천히 업.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시선 천장.
힘들면 발을 살짝 앞으로 보내세요. 천천히 그대로 내려올게요. 천장 바라보면서 배꼽 닫고 갈비뼈 닫고 가슴 닫고 후. 한 번 더 마시고 숨 후. 천천히 내려올게요. 배꼽, 갈비뼈 턱 든 상태에서 내려와요. 마지막에 턱 끝 닫고 후. 좋아요. 이제 일어날게요. 바닥에 밀어내면서 천천히 엉덩이 뒤로. 네, 이제 앉아서 버티는 스쿼트 동작을 해볼 텐데 먼저 워밍업으로 밴드 없이 가볼게요. 최대한 깊숙이 앉아주시고 무릎을 발끝 넘지 않게 해주세요. 발가락 살짝 들어서 중심 뒤쪽 할게요. 상체 뒤로 하니 뒤 셋 넷 다섯 상체 살짝 더 뒤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한 번 더 마시고 숨 후 내쉬면서 내려갈게요. 상체 뒤로 하니 어깨 올라가지 않아요. 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천천히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네, 이제 밴드 가져와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손잡이를 잡고 공격적으로 동작 가볼게요. 먼저 천천히 밴드를 잡고 가져온 다음에 8W 그대로 깊숙이 앉을게요. 거기서 상체 뒤로 활짝 여기서 팔꿈치 살짝 더 뒤로 등 조이세요. 하니 뒤 시선은 상방 45도 셋 넷 다섯 복부 조이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네, 한 번 더 가볼게요. 다시 양팔 W 그대로 깊숙이 안고 상체 뒤로 활짝 하네 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네, 이제 잠깐 팔 운동하면서 쉴게요. 주먹을 꽉 쥐어주시고 손목은 쭉 펴주세요.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시선 정면 천천히 팔의 힘으로 살짝 업 다운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할 거예요. 팔꿈치 옆구리 하니 뒤 최대한 팔에 집중 셋 내쉬는 숨에 업 넷 다섯 두 번 더 여섯 일곱 천천히 돌아올게요. 후. 네, 잘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딱 세 번만 더 가볼게요. 양팔 W 그대로 깊숙이 안고 상체 뒤로 무릎 발끝 넘지 않게 발가락 업 하니 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엉덩이 살짝 더 내려볼게요. 6, 7, 8, 9, 10.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네, 거의 다 했어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지금. 지금 땀이 엄청 많이 났는데 진짜 칼로리 소모 진짜 최고예요, 진짜. 네, 두 번 남았죠? 가볼게요. 네, 여러분 진짜 밥은 꼭 드시고 하셔야 돼요, 이 운동. 네, 계속 가볼게요. 양팔 W 그대로 깊숙이 안고 상체 뒤로 하나 둘 셋 복부 힘 넷 다섯 엉덩이 1cm 더 내려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네, 이제 마지막 한번 가겠습니다. 깊숙이 안고 상체 뒤로 하나 등 살짝 더 조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올라올게요. 후. 아,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박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직각 어깨를 만들 수 있는 동작으로 마무리할게요. 팔꿈치 옆구리에 고정하고 각도는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주세요. 쇄골이 양 옆으로 길어진다는 느낌을 내줄게요. 시선 정면 10번 갈게요. 하리 뒤 셋 넷 너무 힘들면 밴드 길이 더 늘려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복부에도 힘 여덟 아홉 손목 꺾이지 않아요. 마지막 열 네, 천천히 돌아올게요. 후. 네, 이제 손잡이 내려놓고 손 가볍게 털어주시고 어깨 가볍게 스트레칭 할게요. 어깨 스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한 번 더 마시고 네, 손 한 번 더 털어주시고 주먹 쥔 상태에서 가볍게 손목도 스트레칭 해줄게요. 반대 방향 네, 돌아올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운동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모두 뷰티풀한 하루 되세요. 안녕.